헤딩은 주로 속에 어떤 충전재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. 모양은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위털이 오리털보다 더 가볍고 따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거위 깃털은 오리의 털보다 훨씬 더 길고 크죠. 보통 거위에서 채취한 솜털은 오리에서 채취한 것에 1에서 1.5배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. 또 거위털의 확대 모습을 보면 오리털에 비해서 마디가 듬성듬성 있는데요. 얼핏 생각하면 밀도가 높고 촘촘한 게 좋을 것 같지만 밀도가 낮은 것이 엉킴이 훨씬 적고 품을 수 있는 공기의 양도 많아서 보온, 흡습, 투습, 방습성 등을 고루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왜 내 털은 충전재로 안 쓰는 거야? 닭은 물새가 아니라 육지에서만 생활하므로 다운이 없습니다. 다운이란 물새의 깃털 옆에 자라는 솜털을 말하는데요. 물새의 가슴, 배 아랫부분, 목 아랫부분, 날개 밑에서 자라는 털을 말하죠. 이 털은 보온과 방수 역할이 매우 우수한데 닭털은 방수는 물론 보온도 되지 않고 물에 닿으면 흡수를 해 금방 무거워져 충전재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.